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단 응력 그리고 전단 변형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단 변형률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리가 L만큼 떨어진 이 평행한 두 면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을 작용하는 두 힘, 이거를 전단 얘기를 합니다. 이 전단에서 어떤 하중 작용 방향으로 이게 뒤틀립니다. 미끄럼. 우리가 가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 전단요. 그래서 하중 작용면의 수직한 면이 이렇게 경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형을 전단 변형이라고 하고요. 자, 전단 변형률은 자, 전단 변형률은 자, 전단 변형률은 하중 작용 면과 자 다시 하중 작용 면과 작용 면과 하중 작용 면과 그의 수직한 면에 변형 전과 변형 후의 각 변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각 변형률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각도입니다. 각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맷도다 맷도다 이게 하중작용면과 그의 수직면의 변형전과 변형후의 각 변형률을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R은 L분의 입실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R은 당연히 1보다 작고요. 탄젠트 R은 약 R입니다. 아주 미소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단 응력은 자, 인접한 면에 크기는 같고 서로 방대를 자르는 힘. 자, 전단력. 자, 전단력이란 전단 얘기보다 인접한 면을 따라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면을 자르려는 힘을 전단력이라 하고요. 이 전단면에 의해서 면에 따라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의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전단 변형률은 하중의 작용면과 그의 수직한 면의 변형 전과 변형 후의 각 변형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변형률은 L분의 입실론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이의 변형 후.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전단력이란 인접한 면을 따라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과 작용해서 면을 다스리려는, 자르려는 그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자, 면을 따라 발생하는 다스리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단력이 전단력. 가장 기본적이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단 응력에 대한 후크 직교 성립입니다. 필요하니까 전단 응력은 전단 후크 직교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 자 여기서 지는 전단 탄성 계수 탄성 계수가 뭐냐면 각각의 고유의 물체에 따라서 전단 탄성 계수가 고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난 음역의 특징. 먼저 쌍으로 방향은 반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한번 봅시다. 부분에서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그런 거 없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봅시다.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거 플러스 TY1 BT-T 0, Y2 BT는 0, Y1은 Y2는 전방을 터칩니다. 세 번째. 자, 서로 직각이 움직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단의 특징. 한번 더 설명할게요. 전단의 특징. 세 번째. 서로 직각인 두 면에 발생하는 전단 역경 방향은 두 음역 모두 두 면이 만나는 점을 뭐냐? 서로 직각인 두 면에 발생할 전도가 크게 다. 하지만 두 면이 만나면 모두 두 면이 만나면 아니면 반대로 M 따라서 전단력 X1, 전단력 Y1은 전단력이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단 음역과 전단 변율에서 전단 변율은 화면에 변형 전, 변형 후에 변형 후에 발표했습니다. 네. 입실론 전화 응용은 이제 전화 응용은 전화기란 인접한 면에 따라 크기를 갖고 서로 방향 면을 잘
분해. 발생하는 전자 응력은 크기는 같으며 즉각 자유방향은 두 모두 면이 만나는 점을 향하거나 그 반대다. 또한 힘의 평형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5월 4일 정도